진짜? 그 돈 줄 테니까 당장 나가! 나가라니, 지금 아픈 사람 보고 나가라는 거야?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. 부부 사이엔 그 부양의 의무라는 게 있다고. 그럼 넌 10년 넘게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제대로 안 한 넌 뭔데? 그게 3천 줄 테니까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. 3천만 원 가지고는 이혼 못해. 이혼할 거면은 재산 반 주던가 아니면 이혼 절대 못해. 서로를 탓하는 부부,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? 간병이나 생활비 지급은 부부 간의 부양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 2항 아기에 의한 유기 혹은 육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의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번 사안의 경우 남편이 먼저 오랜 기간 가정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재산 분할과 관련해 아내는 남편이 지난 10여 년간 보내준 생활비 3천만 원을 돌려주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상황인데요. 재산 분할은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고요. 이와 별도로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